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3부 5주차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덕턴스와 그 다음에 운동의 법칙, 즉, 뉴턴 역학 간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유사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뉴턴 역학에서의 말하는 기계적 모멘텀, 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즉, mv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인덕턴스, 즉, 유도 관련된 식에 적용해 보면, li, 즉, 인덕턴스 곱하기 i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즉, 전류량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시간에 따른 변화는 결국 V, 즉, 전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수학적으로 모형이 같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유도한 값이 같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갖고 있는 회로는 기계적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겁니다. 모멘텀식과 같은 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수학적인 연산을 했을 때 같은 형태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모멘텀이 아닌 운동 에너지, 즉, 2분의 1 mv제곱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자기 회로에서는 2분의 li 제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모멘텀과 같이, 이건 수학적으로만 만족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 2분의 li 제곱이 실제로 전기적 에너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이 파워가, 전기 에너지에서 생기는 파워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 전압 곱하기 전류가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힘 곱하기 속도고, 사실 힘 곱하기 속도도 마찬가지로 파워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너지의 경우에서는, 즉, 아까 말한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서는 수학적으로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의미도 비슷하다 혹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회로에서 생기는 인덕턴스, 이 인덕턴스에 우리가 저장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자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면서 생기는 전기적 에너지는 혹은 전기적 일은 기전력에다가 전류를 곱한 것과 같을 겁니다. 즉, dt분의 dw는 E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리고 기전력을 우리가 자가 유도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 라는 식으로 대입해서 바꾸면 dt분의 dw는 마이너스 li 곱하기 dt분의 di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식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 그러면 그 적분한 양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기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회로에서 주입된 에너지의 양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로에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양이 되겠죠. 결국, 그렇게 주입된 에너지는 이 회로에 저장된 에너지와 같을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W, 즉, 그와 같은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에 마이너스 9를 붙인 것이 결국 저장된 에너지와 같을 것이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li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인덕턴스에 저장된 에너지 양은 다름 아닌 2분의 li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할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죠. 자, 이 문제를 풀때 우리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저항에 의해서 열을 발생시킬 텐데, 그죠? 백열전구처럼. 그런데 그러한 에너지 손실은
아예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죠. 자, 우리가 만약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인덕턴스에 저장되는 그 에너지 양은 저 위의 식과 다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쌍의 회로가 있었을 때 그 두 쌍의 회로가 갖는 전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임의의 모양의 회로를 놓고 그 회로에 한쪽은 I1, 다른 쪽은 I2의 전류를 흘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회로에 축적된 에너지 U는 2분의 L1 I1 제곱 플러스 2분의 L2 I2 제곱 플러스 MI1 I2라는 것을 증명해 볼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접근할 텐데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회로는 있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는 0이죠. 둘다 회로에 전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1번 회로에다가 먼저 전류를 넣죠. 그리고 2번 회로는 전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1번 회로에 제가 전류를 넣으면 여기서 필요한 일은 2분의 1 L1 I1 제곱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I1이 지금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I2에다가 전류를 주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만드는 유도, 자가 유도의 극복만이 문제가 아니라 1번이 만드는 것과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가 유도를 극복하는 거는 1번과 마찬가지죠. 2분의 1 L2, I2 제곱이 될 거고, 이 상호 유도를 생각해 보면, 일단 1번 회로가 2번 회로에 만드는 기전력, 즉, M분의 DT분의 DI2를 내가 2번에 흐르는 전류와 곱해서 이것을 적분한. 그렇게 되면 결국 MI1, I2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에너지를 알았으니까, 그두 회로 사이에 생기는 힘은 가상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가상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체 에너지가 내가 회로를 가상적으로 살짝 움직였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바뀔 것인가 라는 것을 알면 결국 그두 회로 사이에 생기는 힘을 알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상의 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F 그게 힘이겠죠. 곱하기 델타 X 이게 델타 U가 될 텐데 자 이게 움직였을 때저 움직였을 때 자가 유도항은 변함이 없겠죠. 결국 바뀌는 건 상호 유도 즉 M에 대해서만 바뀔 겁니다. 따라서 델타 M이 될 겁니다. 일견 저 식을 보면, 아, 저게 맞겠다 싶겠지만, 사실은 맞는 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저기서는 두 회로 간의 에너지의 변화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회로에 실질적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외부 소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외부 소스가 있어야만 저두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가 있는데 그 일정하게 흐르게 만드는 외부 소스는 현재 우리가 그렸던 그림에는 없었던 겁니다. 없지만 있어야만 저와 같은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식은 일부만 지금 우리가 본 잘못된 식이라는 거죠. 자, 앞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두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려면 외부 소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회로를 움직였을 때 움직이면서 생기는 기전력의 변화에 대응해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외부 소스에서 줘야 되는지 혹은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미 배웠죠. 외부 소스까지 생각을 해서 전체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실제 전체 에너지는 기계적 에너지에 음수만 붙이면 된다는 것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우리가 이걸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F 델타 X는 델타 U 미케니컬, 즉 메카니컬 에너지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걸 풀면 F 델타 X는 I1, I2 델타 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앞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라 틀렸는데, 왜냐하면 전체를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는 공교롭게도 기계적 에너지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전체 에너지에 마이너스를만 붙이면 실제로 우리가 풀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장에서는 이두 회로가 갖는 전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외부에서 전류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약간의 수학적인 트릭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식을 우리가 조금 재조합을 해보면 U는 2분의 1 L1 가로 열고 I2 플러스 L1분의 M I2 제곱 더하기 2분의 1 가로 열고 L2 마이너스 L1분의 M 제곱 가로 닫고 I2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노트에 한번 써보면 등가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자, 이것이 0보다 항상 커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즉, I2가 마이너스 n분의 L1, I1과 같은 값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 바로 저 항이 0으로 갑니다. 첫 번째 항이 0으로 가니까 두 번째 항만 남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이 남은 상태에서 여전히 에너지가 양수가 되려면 저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I2 제곱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L1, L2가 M 제곱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 특수한 경우를 통해서 풀긴 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공식을 확인하게 되었냐면 두 개의 임의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서 생기는 상호유도 M은 각각의 자가유도의 곱의 루트를 취한 것보다 작다. 즉, 기하 평균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푼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해서 풀었지만 일반적으로도 맞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우리가 K라는 어떤 계수를 갖고 L1과 L2를 상관관계를 지어줄 수가 있는데 아까 M은 항상 루트 L1, L2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장 클수 있는 거는 K가 거의 1일 때입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는 우리는 tightly coupled, 즉 강하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커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 그 경우에는 한쪽 코일에서 생기는 자속이 다른 쪽 코일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만약 K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별로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며, 저 K를 우리는 영어로는 the coefficient of coupling, 즉, 커플링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단일 코일, 즉, 하나, 한턴 있는 코일이, 자가 유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호 유도, 즉, mutual inductance를 계산했을 때, 저 위에 보이는 식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구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즉, M12는 마이너스 4파 이플론 제로 C제곱분의 1, 선적분, 선적분, 1번 회로 선적분, 2번 회로 선적분, R12분의 DS
2.ds1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상호 유도에 대한 식이 저렇게 주어졌으니 자가 유도도 저걸 좀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가 유도를 저 식을 통해서 구하다 보면 R12, 즉 거리가 0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경우 저 식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점전하의 전위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식이 사실은 근사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즉, 전선의 이 단면적과 길이가 실제 전선과 전선 간의 거리보다 훨씬 작을 때 우리가 이 근사식을 통해서 풀었죠. 그런데 우리가 자가 유도를 구하게 되면 그 근사식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싱글 코일, 즉 단일 코일의 셀프 인덕턴스는, 자가 유도는 그 전선의 직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한대로 로그 스케일로, 무한대로 로그 형태로, 무한대로 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안에 전류의 어떤 분포가 있을 텐데, 이 전류의 분포를 통해서 한번 자가 유도를 풀어보는 방식을 취해보죠. 그래서 회로의 유도가 얼마냐, 즉 인덕턴스가 얼마냐, 를 물어보기보다는 전도체가 분포를 할 텐데, 그 공간 내에 분포를 할 텐데, 그 분포된 전도체의 인덕턴스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의 인덕턴스를 구하려면 일단 자기 에너지를 구해보면 될 겁니다. 자, 자기 에너지 U는 2분의 1 곱하기 선적분이 아닌 부피적분하기를 J.A, dV가 될 것이고, 앞서서 배운 것처럼 마이너스 W는 U고, 이 U는 2분의 Li 제곱이기 때문에, 즉 자기 에너지는 2분의 Li 제곱이기 때문에 그것을 U 대신 우리가 넣어주면 L은 2분의 1끼리는 다 상쇄되고 I 제곱이 우항으로 가면 I 제곱분의 1 부피적분하기를 J.ADV가 될 것입니다. 우항에 있는 i제곱분의 1, 그리고 이 부피적분 이 텀은 회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기하학적인 모양에 의존하지 않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 질문을 여러분들 잠시 머릿속에다가 담아두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코일의 자가 인덕턴스, 즉 셀프 인덕턴스를 구할 때 일단 에너지 공식에서 A가 또 J가, 즉 벡터 포텐셜 A와 전류밀도 J가 모두 자기장 B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J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것도 입실론 제로 C제곱 델 크로스 B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바로 U는 2분의 1 부피적분하기를 z.a를 하면 저 공식에다가 j 대신에 입실론 제로 c제곱 델 크로스 b를 넣습니다. 그러면 u는 2분의 입실론 제로 c제곱 부피적분하기를 델 크로스 b.adv가 될 겁니다. 자, 저 식은 어떻게 보면 벡터 세 개의 외적과 내적의 조합이죠. a 크로스 b.c처럼 보이죠. 그건 어떤 거죠? a와 b와 c가 만드는 어떤 부피의 크기를 말하죠. 어떤 부피의 크기. 그런데 이게 델 오퍼레이터가 되면 우리가 마음껏 저렇게 섞어 쓸 수가 없죠. 아마 그걸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저델 크로스 B 닷 A를 B 닷델 크로스 A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를 다음 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공식을 그대로 저 위에다 일단 올려놓고요. 여기서 왜 del cross b dot a가 b dot del cross a로 바뀔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그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저게 벡터니까 벡터 중에 한 성분만 생각해 보죠. z 성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el cross b sub g ag 그 곱을 한번 생각할 텐데, 그 곱만 생각해서 적분하면 가로 열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y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bx 가로 닫고 az dx dy d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저 상태에서 저 파란 박스로 우리가 한 식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적분하기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y az dx가 됩니다. 근데 이걸 부분 적분식을 우리가 활용하면 어떻게 되죠? 네, by az 마이너스 적분하기를 b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z dx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벡터 포텐셜도 그렇고 자기장도 그렇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게 0으로 가면 결국 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 저렇게 del cross b dot a는 b dot del cross a와 같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적분식에서 b dot del cross a가 될 텐데, del cross a는 다름 아닌 b가 됩니다. 자기장이 결국 벡터 포텐셜의 컬이죠. 따라서 저 적분항은 b dot b가 되고, 결국 자기 에너지는, 정자기 형태에서 자기 에너지는 2분의 입실론 제로 c제곱 적분 b 닷 b db가 돼서 자기장만의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앞서 정전기계에서 전기의 에너지가 2분의 입실론 제로 e 닷 e db가 됨으로써 전기장만의 함수가 됐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결론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개에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아, 저 위는 정자기를 생각해서 풀었고 아래는 정전기를 생각해서 풀었으니까 저두 식은 B나 E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혹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식은 정전기, 정자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해 보면 싱글 코일의 셀프 인덕턴스, 즉 자기 유도는 먼저 U는 자기 에너지가 2분의 입실론 제로 c제곱 적분하기를 b dot b db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 에너지 U는 2분의 li 제곱이었죠. 이걸 등가로 해서 풀면 L은 i 제곱분의 입실론 제로 c제곱 적분하기를 b dot b db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식을 배웠으니까 이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솔레노이드, 그 솔레노이드의 자기 유도, 즉 셀프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U는 2분의 입실론 C제곱 B제곱 곱하기 부피인데, B가 어디든 같은 값이고 상수이기 때문에 저 적분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B제곱에다가 저 부피를 곱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부피는 결국 πr제곱 단면적의 길이 L을 곱한 것과 같을 겁니다. 따라서 이걸 잘 정리를 해보면 L은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파이 R 제곱 N 제곱 곱하기 L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솔레노이드의 셀프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